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친윤의 고민입니다. 지난주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동안 당내에서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사과 문제를 가장 앞장서 요구해왔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친윤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. 이 이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아왔고 그동안 당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 친윤계 기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. 여기에 이 장해찬 최고위원까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친윤의 기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팀인 척 연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연출은 아닌 것 같네요. 예, 맞습니다. 아닙니다. 이 저희 취재로는 이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앞서 한동훈 위원장의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해온 만큼 이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의 균열이 생긴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그런 만큼 이 친윤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.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아무래도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가장 이 중요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이 당내 친윤계 의원들입니다. 그런데 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이슈를 놓고는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대응이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소위 스탠스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계는 아니지만 지난주 한 위원장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이 윤재 원내대표의 입장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.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대의 신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거의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입니다. 그럼 친윤계에서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까? 아직 공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좀 불리하는 전략인데요. 이 오늘 이용 의원의 글을 봐도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 위원장의 발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온도차가 있다.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.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와 한 위원장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주말 동안 일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. 예, 한 위원장은 그동안 이 김 여사 이슈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밝혔는데요.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총선 승리가 제일 과제라는 점을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.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문제니까요.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. 예, 다만 친윤계에서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다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. 이 특히 스스로 총선 승리라는 인물을 강조한 데다가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맹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했던 만큼 이번 문제를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 친윤의 고민의 느낌표는 2인 삼각 레이스 돼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예. 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는 이 한 목표를 가지고 향해 달리면서도 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가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지금도 두 사람의 지향점이 총선 승리라는 점은 갖고 이제 이견이 없을 텐데 이번 문제를 두고도 각자 한 발은 서로 다른 쪽을 향해 있더라도 이 다른 한 발은 국민을 향해 함께 묻고 뛰는 협력 관계가 되길 바라봅니다. 알겠습니다.